최근 5년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줄어든 이자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국내 19개 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금리를 낮춘 고객의 수는 총 75만 9,701명이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은행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비대면과 신청과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해석했습니다. 해마다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은행이 이를 수용하는 건수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